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 뉴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 주식 800만 주를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현금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취득 금액은 4천억 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14.42%에 해당됩니다. STX엔진은 기존 대여금의 만기 연장을 위해 STX 노르웨이 AS에 약 117억 원을 대여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대여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 9.51%에 해당됩니다. DA테크놀로지는 최대 주주가 박명관 외 5인에서 신한캐피탈 외 2인으로 바뀌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한캐피탈 외 2인은 주식 양수 계약을 통해 DA테크놀로지 지분 14.95%를 확보했습니다. MK전자가 반도체 패키지용 은합금 와이어에 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반도체 패키지의 와이어 본딩은 금이 주로 사용됐지만 은 와이어를 적용하면 제조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고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호룡의 이슈 정복 시간에서는요,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 인상보다 미 연준이 회의 직후에 내년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폭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을 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 정복 시간에 자세히 파헤쳐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황소개구리 점법 시간부터 이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시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냥 부러웠을 텐데, 최근 국내 증시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얘기했던 저번 주는 완전 정말 변곡점에서 자리였던 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알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 주는, 틀어 올리죠. 어제도 그렇고. 자, 그 예측을 했던 게 짠, 마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감히 얘기했지만 산타가 올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량을 쥐고 있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 서울경제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물량을 꼭 쥐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게 했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건 항상 떨어지면 윗자리로 갖다 놓게 되고 그 자리에선 또 차익 매물이 나와서 떨어지는 게 주식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정확히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19,0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 2만 포인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19,000포인트를 예측을 했었는데 정확히 뚫고 2만 포인트 언저리까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추세의 힘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세의 힘은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나라 추세도 살아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우존스는 이제 2만 포인트 심리적 가장 큰 라운드 피격값입니다. 그래서 FOMC도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도 걸려 있어서 아마 차익 매물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쪽으로 빠집니다. 빠질 때는 좀 세게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간 만큼 세게 올라갔으니 세게 빠집니다. 그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조만간에 다우는 조정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라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5,500포인트도 바라보고 있죠. 꺾고 떨어졌죠. 예, 너무 아깝게 탁그 앞에 똑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라운드 피겨라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심리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가로차트를 보면 마디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차트의 마디비율에 이 머리띠에 딱 맞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한번 쉬었다가 다시 에너지를 분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멘토님 말씀 중 죄송한데요. 차트를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네. 예. 자, 차트를 좀 키워놓겠습니다. 잘안 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라인에서 추세를 이렇게 잡아서 끌어올릴 때 5,500포인트가 라운드 피겨와 그 다음에 마디비율, 마디는 한꼭 손바지라고 얘기합니다. 가로차트를 이용하다 보면 그 마디 위 상단에서 고점을 나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5,500포인트는 심리적 갈등대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다우 차익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 포인트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환율 1,150원 제가 이렇게 그어놨죠. 여기까지는 빠져줘야 그래도 힘을 더 한번 시장이 얻을까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밑으로 한번
다 떨어질 겁니다. 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파동으로 꺾였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요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라인에서 꺾었다 다시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어때요? 저희가 얘기했던 $50 위에 떠넘는다 그랬죠. 이제는 뭐냐면 유가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우리나라의 시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다 열려 있어요. 이제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50달러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국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 저번에 말씀드렸겠지만 잘 물량을 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새 있잖아요. 어느새 1930포인트 위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며칠 걸리지 않았죠. 원래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사람 하락 끝고통이라 해서 세 번의 음봉이 여기가 포인트였다. 퉁퉁 밀어놓고 갭 떠서 다시 갭을 떠서 만들었어요. 원갭, 투갭 나왔어요. 쓰리갭도 나옵니다. 이제 위쪽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히 얘기하지만 산타가 뭐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정말 올라가죠? 예, 저번 주가 완전 변곡점 라인이었죠. 저희가 지수를 정확히 맞았던 것 같네요. 자, 중요한 건 뭐냐, 물량을 지고 있고 거래소 같은 거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가져가면 돼요. 쭉 끌고 가면 정말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바닥이죠. 외바닥. 진바닥이라고 그랬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요 라인이 진바닥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외바닥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나, 둘, 셋, 사적 이륙 팩턴. 오늘은 음봉 하나 살짝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적 이륙, 그 다음에 육적, 실적 이륙, 그 다음에 12 양도, 12개의 양봉이 나오면서 거기가 고점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기술적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는 아래바다 이제 위쪽으로만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을 잘 보시는 전략을 짜면 됩니다. 물량을 지고 계셨던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절대 다음에도 이 시장에 오면 물량을 주지 마세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변곡점 마이너스 30포인트라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는 계속 고점 위에 있죠. 많이 올라갔죠. 바이앤 홀딩 하고요. 재룡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룡산업도 단단하게 움직이는 포인트를 잡고 있네요. 예, 재룡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계속 남아있죠. 저희가 목표가 들어서 12,000원대까지 바이앤 홀딩, 테슬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목표가 도달했죠.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13,000원 목표가를 드렸었는데요. 장중에 연결이 안 돼가지고 끊겼죠. 자, 13,000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매도 의견 드렸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원. 서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원 잡고 있죠. 이렇게. 자, 위에서 잡고 있다. 여기서 다시 위쪽으로 치면 2,400원 라인에 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천주를 대형주 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45,000원 밑으로 매수해놓고 쭉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가격이 진바닥 자리, 더블 바닥에서 저점에 더블 바닥에서 전저점 자리를 한번 미는 자리라 여기서는 매수 관점을 두고 사셔서 홀딩하시고 끌고 가면 틈새시장 공략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제가 안산 테크노마트에서 2시부터 5시 강연을 하겠습니다. 안산에 많이 오셔가지고요. 2017년에 갈만한 테마군들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이니까요. 안산 테크노마트에서 이번 토요일날 2시부터 5시 강연하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자,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예, 김형구 멘토께서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추세 분석을 통해서 시장 예측을 해주고 계신데요. 전망이 빗나가면 빠르게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조언도 하고 계시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안산 테크노마트에서 강연회가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1644-6646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의 최윤아 대리 전화 연결해볼게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동쪽과 특징주가 분석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십니까? 예, 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페트론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 10월 25일에 글로벌 제약사 기술평가협약 체결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지속형 비만당뇨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기술평가협약을 맺고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2017년 2분기 평가 결과 도출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였고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첫 글로벌 기술 수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치료제 루프론 대포를 최초로 이제 제네릭을 개발했는데요. 2003년에 대웅제약 대상으로 기술 이전을 했고, 2015년 대웅제약 매출액이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 매출액 대비 로열티 5%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임상을 통해서 앞으로 파이프라인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7년에 약효 지속성 당뇨 치료제 해외 임상 이상이 있고요. 약효 지속성 당뇨 치료제 또 해외 임상 일상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파이프라인 가치 상승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 벅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벅스는 이제 국내 메이저 음원 서비스 플랫폼 업체죠. 2015년 5월에 네오이즈 홀딩스에서 NHN 엔터테인먼트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는데요. 2017년에는 가입자와 이제 ARPU가 동시에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6년 매출액은 약 713억 정도, 영업 손실은 18억 정도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적자 전환 이유를 보면은 2015년 12월부터 이제 진행한 할인 프로모션 니나노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으로는 적자가 전환됐지만 덕분에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80만 명의 유료 이용자를 확보했는데, 프로모션 직전인 2015년 11월 40만 명 대비 약두 배가 늘어난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2016년 이제 12월부터 기존 프로모션이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서 정상 가격을 내고 서비스를 해야 사용하는 구간에 진입함에 따라서 2017년에 벅스의 ARPU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목하셔야 될 거는 SK텔레콤하고 제휴 확대 가능성인데요. 향후 추가 성장 요인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9월부터 벅스 익스트리밍, 그다음에 밴드 YT 요금제 등 연계 상품 출시가 목표가 되고 있고요. 현 추세 업계 경쟁 구도 감안했을 때 향후 파트너십은 더 공고해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CJ CGV인데요. 극장가가 이제 완연한 회복세로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박스오피스를 보면은 판도라랑 라라랜드 흥행 등으로 인해서 박스오피스가 전년 동기비 12월 달에 42% 정도 올라오고 있고, 관객수도 증가하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중국도 박스오피스도 동시에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후로는 첫 번째 2017년은 이제 글로벌 라인업이 2016년보다 양호해서 회복세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맞았던 악재들이 대부분 주가에 반영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둔감해지는 구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7년 이제 연결 이 EBITDA로 봤을 때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중국 연결 법인이랑 터키 법인 등 주요 해외 종속 회사들의 실적이 흑자로 전환할 것임에 따라서 실적도 앞으로 올해보다 좀 좋아지는 모습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CGV도 주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봤고요. 동부증권의 최윤아 대리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님 모셨고요. 고든 자산관리의 박찬종 본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두 분께 오늘도 개장 전 주목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한 말씀씩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뤄냈네요, 김영철 예. 팀장님. 일단 뭐 미국 증시 상당히 강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트럼프 이슈가 사실 그 이전에는 시장에서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뭐 당선이 되고 자국 중심의 이제 뭐 그 경제 정책 내지 전반적인 산업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하에 랠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랠리를 보더라도 상당히 강한 랠리거든요. 18,0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다우 기준으로 19,911, 거의 뭐한 2만까지 한80몇 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일각에서는 2만이 넘어가면은 뭐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추세가 일시에 훼손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미국 증시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해서 국내 박스피가 뭐 강하게 뭐 고점을 돌파할 만한 요인은 많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삼성전자 쪽에 대한 최근 주도주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낙폭 과대였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일단 뭐 코스피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흔히 말하는 그 쏘아 올릴 만한 또는 그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을 찾아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이끄는 몇몇 종목들이 올라가지고 지수는 많이 올라와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뭐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주도 업종은 IT랑 화학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에서 뭐 계속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시장 조정이나 아니면은 관련 그 섹터에 있는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역시나 그 코스닥 쪽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한 570포인트에서 어느덧 600선을 넘어가면서 한 4, 5거래일 연속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반등의 주역은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이 빠졌었던 이제 뭐 바이오 제약 쪽에 대한 이제 종목들이랑 그 다음에 신성장 모멘텀이 있는 OLED 섹터 쪽에 대한 종목들이 많이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낙폭이 좀 컸었던 뭐 화장품이나 중국 관련 뭐 종목들 뭐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좀 필요할 겁니다. 보통 이제 코스닥 뭐 주식 투자 뭐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연말 연초 효과, 그러니까 연말 부분에 가서 배당 이슈 때문에 거래소 쪽으로 빠졌었던 자금이 그렇게 빠지면서 코스닥이 자연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불안에 의해서 조정을 받았다가 연초에 이제 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뭐 정책들 또는 기업들의 이제 향후 계획들이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 뭐 연초까지는 어쨌든 OLED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지속적으로 좀 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 주도 업종은 그쪽으로 잡고 낙폭과대 쪽은 기존에 이제 뭐 강했었던 그러니까 강했다라기보다는 꾸준히 움직였었던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기타 제약 바이오 이쪽 뭐 투트랙 전략으로 좀 취하면서 시장을 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의견 들어봤고요. 자, 박찬종 본부장님은 오늘 처음 모셨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주목해야 될 포인트 한 말씀 여쭤볼까요? 아, 네. 예.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일 바로 와 있는 그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8년 만에 98%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견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금리에 대해서도 만약 인상된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많이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이후에 있는 15일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국 시장이 어떻게 적절히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의 정책 변화가 그다음에 그 외국인 수급 동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같은 경우에 개인, 기관, 외국인 등 어느 한 주체만으로 증시가 왔다 갔다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책 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역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역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확인하시면서 중기 좀 장기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를 들 수 있겠는데요. 어제장에서도 반도체는 많이 상승을 했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길게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연기금의 영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12월 14일 수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통화정책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트럼프 랠리가 지속되면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또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볼게요.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한 0.68%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좀 강했었던 그런 흐름 중에 하나였었는데 일단은 그 이후에 좀 잠깐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일단 뭐 다시 리바운드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이는 게 SK하이닉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한 4만 5천 원대 위쪽에서 일단은 뭐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한 1.1%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사실 끌어올릴 만한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업종 섹터를 IT 그리고 화학은 뭐 유가에 대한 그 이제 뭐 변동에 따라서 뭐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만 다우지수 강한 것 자체가 이제 뭐 케미칼 주식들 전통적인 화학 주식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좀 같이 영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4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현대차의 트레이딩 전략은 한 몇 개월 전부터 직접 좀 말씀을 드렸지만 14만 원 언더 말고는 사실 크게 먹을 게 없는 그런 뭐 종목이 돼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전력,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뭐 네이버 그리고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10개 중에서 딱 2개 정도 현대차 말씀드린 것과 그다음에 포스코 정도만 이제 뭐 약보합 수준이고요. 다들 이제 뭐 강보합 내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움직임이 더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종목들 들어가서 보더라도 일단은 뭐 정유 섹터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S5일 정도가 이제 뭐 강구와 수준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 화학 뭐 업종 중에서는 하나케미칼 정도가 일단은 뭐 장 초반에 움직임이 좀 나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보면은 어제장 이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단기간에 이제 좀 뭐 급등한 부분들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이슈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하면서 어제 차익 실현이 좀 너무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실 갭으로 띄우면서 이걸 돌파시킬 만한 요인은 개인적으로는 없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만기 영향이랑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수급 영향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또 강하게 나온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IT 쪽으로 넘어가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빼고 볼 만한 것은 역시나 뭐 LG 디스플레이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때 뭐 방송을 통해서도 LG 디스플레이 뭐 의견 뭐 이야기할 때 예스 의견 드리면서 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장 초반 직전 고점 넘기면서 갭으로 좀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끌어가기에는 IT 섹터가 좀 너무 협소합니다. 왜냐면은 그 외에 보면은 뭐 시총 좀 큰 것들 보면 삼성전기나 아니면은 기타 뭐 이노텍 뭐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될 텐데 삼성전기 아시는 것처럼 뭐 삼성 쪽 그 배터리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주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아니 움직일 만한 모멘텀을 못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관련된 이슈 부분이 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IT 쪽에서 뭐 그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말고 건드릴 수 있는 종목이 뭐냐 결국에는 뭐 LG 디스플레이 정도가 되지 않나 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LG전자는 왜 빼냐 그러는데 LG전자는 뭐 스마트폰 쪽 사업 부분이 확실히 턴을 하기 전에는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 뭐 내년에 거래 재개될 수도 있다라고 뭐 이슈는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한진해운 오늘 한 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기업이 디폴트 수준 그러니까 뭐 평가를 아예 그 3년 회계 법인에서 그렇게 뭐 그 평가를 내려 버렸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전부터 해운주에 대한 관심은 뭐 지속적으로 좀 버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일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아모레퍼시픽 1.9%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모레퍼시픽 뭐 화장품 대장주였으나
지속적으로 좀 낙폭이 좀 강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때도 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30만원대 초반, 아마 그때 말씀드렸었던 가격대가 이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30만원대랑 30만원대 초반 이 구간에서는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은 모든 뭐 시장 참여자들이나 아니면 블레이션 측면에서도 뭐 비싸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 한번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때 아마 뭐 예스 의견 드렸었던 것 같은데, 화장품주들 일단 뭐 리바운드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정책 결정, 국내에서 이제 뭐 탄핵안 가결이 어떻게 보면은 뭐 사드 이슈 관련된 부분, 뭐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들에 대한 수혜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리바운드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금융주도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금융주 중에서 신한지주 최근에 움직임이 좀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요. 47,000원대까지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의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뭐 미국에서 FOMC 금리 인상 0.25% 뭐 인상을 뭐 25pp 이제 뭐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이 어느 정도의 기대치 또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쪽 금리가 이제 그 올라가는 수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국내도 어쨌든 더 이상 미국이랑 디커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는 없을 가능성에다가 거의 못을 박아주는 그런 수준이지 않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반 경직은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했고, 경기가 나아짐에 따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금융주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배당 이슈 플러스 미국 금리 인상,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금리가 저점을 찍었다라는 기대하에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금융주들 뭐 지수 2000 넘어가니까 어쨌든 증권주들 한번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특징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좀 많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정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일단은 장 초반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액 자체로 보면은 외국인 30억 매도, 그리고 기관 13억 매도, 그 물량들은 이제 뭐 개인 쪽에서 이제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장 초반에 크게 의미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특징적인 거는 그 선물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만기 전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좀 상방으로 좀 갖고 놨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뭐 만기 때 지수 상승의 효과로 좀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뭐 오늘장의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한 그 선물 금액 수량 기준으로 한 600계약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상대적으로 700계약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는 있지만, 외국인들 자체에서 선물이 뭐 들어오는 것은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양지수 모두 빨간불 타면서 출발이 됐고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 1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찬종 본부장과 함께 코스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살펴드릴게요. 네, 코스닥의 경우는 현재 4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시총 흐름을 봤을 때는 거의 전 종목이 다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 종이나 목재, 그 다음 정보기기, 인터넷 등 하락을 갖췄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현재 등락률이 1.5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을 보겠습니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 업종에 다 상승하고 있는 중이지만, 어제와 다르게 반도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 걸 봐서는 전일 좀 상승폭이 컸던 거를 좀 되돌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연기금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의 물량을 좀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40억 정도 매수를 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 11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7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를 보면서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 이후로 국내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일본 증시는요 소폭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0.1% 상승한 19,270으로 출발이 됐는데 이렇게 만약에 종가가 나오게 된다면 5거래일 연속 사상 연중 최고가 경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증시 상승 흐름에 오늘 아시아 증시도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NH 선물의 박성우 연구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환율 움직임은 어떤지 레인지까지 함께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금일 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2원 하락한 1165원에 개장하였습니다.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12월 FOMC 결과를 앞두고 주요 통화 대비 강보합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1.07포인트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편 전일 미국채 2년물 금리는 2010년 4월 이후 최대치까지 상승하면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반영했습니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현재 시장에 반영된 올해 1회 그리고 내년 2회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위를 보이며 달러화의 추가 강세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뉴욕 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전일 현물환율 종가 대비 2원 45전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번 FOMC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입니다. 현재 내년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수준보다 인상 속도가 빨라질 시 달러화는 추가로 강세 흐름을 보이겠으나 점도표가 기존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달러화는 단기적으로 약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환율은 내일 새벽 발표될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를 앞두고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급에 따라 등락하는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과 뉴욕 증시를 비롯한 주요국 증시가 강세를 이어간 가운데 미 연준의 점진적 금리 인상 기대로 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추가로 이어질 시 달러원 환율 역시 소폭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대외 이벤트를 앞둔 불확실성 역시 하단을 지지하면서 1160원대 초중반에서 주로 등락하는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 등락 예상 범위는 1160원에서 1168원입니다. 예, 오늘 외환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석해드렸고요.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 분석합니다. 시장 대비 눈에 띄게 오르고 있거나 내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사볼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팁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향후의 전망이 긍정적이다 하시면 굿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하시면 배드팻말을 가슴 가까이 보이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해볼 종목은 LG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 호조 기대감에 외국인들의 매수까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어떤지 여쭤볼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긍정적이시고요. 앞서 김영철 팀장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LG 디스플레이 정도가 강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향후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시는지 기술적인 분석까지 도와주세요. 네, 일단은 뭐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예. 이제 뭐 올라오면서 아마 이슈가 한번 붙어가지고 뭐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드렸을 때 관심을 가져보자 예스 의견 그러니까 뭐 매수를 좀 고려하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IT 섹터에 대한 부분들인 것은 분명하고 그 시작이 어쨌든 그 반도체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은 두 종목만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 자체가 밑에서 많이 올라온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뭐 큰 섹터 안에서 IT라고 하면은 두 종목이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은 자연 시장은 그 IT 섹터 내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상대적으로 뭐 저평가 내지 저렴한 종목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LG 디스플레이
플레이가 그중에서 최선호로 꼽힐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성전기나 삼성 SDI나 LG전자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지 않은 요인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플러스로 OLED 쪽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삼성 쪽보다는 OLED가 그렇게 아직 뭐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뭐 2020년까지 뭐 국내 기업들이 주도할 것이다라는 뭐 분석 보고서가 물론 말 그대로 분석 보고서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향후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어쨌든 OLED랑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 집중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당연히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측면에서 뭐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때 뭐 한 3만원 언더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뭐 오늘 이전 직전에 저항대 돌파하고 나서 뭐 한 3만원대 충분히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도 한 뭐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뭐 가지 않을까. 직전 고점이 이제 32,300원이고 그때 예. 아마 한번 가격 말씀드렸던 게 추가적으로 35,000원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고 있는데 두 분 모두 긍정적인 판단이십니다. 최근에 애플이 휴대폰 그 액정 화면을 OLED로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 같은 이슈가 LG 디스플레이에도 호재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박찬종 분야께 여쭤볼까요? 네. 예.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뭐 디스플레이 중에 뭐 가장은 아니지만은 되게 상위 그룹의 회사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 차세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뭐 LG 디스플레이 그 벽지로 만든 TV 같은 경우에도 뭐 현재 그 내년에 내년 1월에 하는 그 CES에서 그 라스베가스에 하는 CES에서도 아마 뭐 출시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곳에서 좀 이게 주목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가 같은 경우에 전 고점 이상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께 잠깐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애플이 액정 화면을 예. OLED로 바꾸기로 했다고 결정했다면서요. 예.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도 수혜가 좀 일단은 뭐 있는 겁니까?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LG 애플의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은 지속적으로 이제 뭐 LG 쪽이 담당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예. 애플이 과거에 이제 화면을 넓힌다라고 했을 때 LG 디스플레이가 뭐 수혜주 로 이제 뭐 뽑히면서 움직임이 좀 같이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일단 뭐 그 디스플레이 자체의 화면이 커지면 당연히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 수혜가 예상이 됐었던 것처럼 OLED 쪽을 채택을 해서 실질적으로 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OLED가 그냥 일반 그 디스플레이보다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율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평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뭐 LG, 아니, 그러니까 애플 쪽에서 그쪽으로 이제 뭐 방향을 돌려서, 뭐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LG 디스플레이는 뭐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이번에 볼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오늘 OLED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AP 시스템 어제장에서도 급등이 나왔어요. 6% 이상 올랐었고, 오늘도 2%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P 시스템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여쭤볼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긍정적이십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되고 있거든요. AP 시스템은 향후의 성장성 얼마나 더 좋게 보고 계세요? 김현석 팀장님. 일단 뭐 향후의 성장성을 얼마나 더 좋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시장이 얼마나 정말로 커질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예. 대부분 이제 뭐 디스플레이 업체들이나 아니면 IT 전자기 쪽들이 이쪽 OLED 쪽에 대한 부분들을 채택을 해 나가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거기에서 국내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뭐 삼성전자나 LG디스플레이 쪽에 뭐 주도를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뭐 관련 주들은 다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밸류에이션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밸류에이션상으로는요. 그 향후에 이제 뭐 이익을 끌어와가지고 다시 측정을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낮아질 수는 있지만 예. 어쨌든 뭐 지금 시장의 주도주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뭐 OLED 관련된 종목들은 뭐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 꺾였다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재차 꺾이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AP 시스템은 뭐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막 급등한 부분들이 아니라 과거 흐름부터 좀 살짝 보면은 어쨌든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 이때도 한번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뭐 한 5,000원대 주가가 17,000원대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나서 거의 한 1년 정도를 뭐 옆으로 횡보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재차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구간에 좀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움직임 뭐 작년 주가 움직임 같이 봤을 때 보면은 12월 그리고 연초까지는 새로운 주도 업종이나 아니면 대안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OLED 쪽을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시장에서 끌고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AP 시스템 뭐 대장격으로 같이 놓고 전략을 세워도 뭐 무방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AP 시스템입니다. 김영철 팀장께서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싸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셨지만 시장의 주도주임은 틀림없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박찬종 본부장께서도 굿 의견 주셨거든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네. 예. 일단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신규 투자를 계속하고 있긴 있지만은 아무래도 그 OLED 양산 능력을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한국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서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필수적인 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점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추가적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내년에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쉽지 않아요. 적어도 한 뭐 35,000 이상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AP 시스템을 매수하고 싶다 이렇게 고려하셨던 분들은 오늘의 투자 의견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SK 하이닉스 분석해 볼 텐데요. 또 시장에서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DRAM 가격 상승 전망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렸었고 미국의 스토리지 전문 업체 시게이트와 합작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에 대한 의견 여쭤볼까요? 장중 신고가는 죄송합니다.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신데 중립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왜 중립이십니까? 일단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요즘에 중립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저도 이제 뭐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데 거의 그 중에서 하루 정도는 SK 하이닉스를 하거나 삼성전자를 코멘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도주임은 분명한 거죠. 그게 이제 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들인데 네. 계속 뭐 이슈가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시장의 주도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이슈가 발생이 됐거나 아니면 상승 률이 좋건 어쨌든 뭐 이슈를 만들어내는 부분 자체가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 그때 전략은 4만 원대에서 4만 4천 원 한 10% 정도 박스권 트레이딩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그때 한 두 달 정도 이제 뭐 그쪽에서 움직였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였었고요. 근데 4만 5천 원을 돌파하고 나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인 거는 맞는데 사실 손이 안 나간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나. 그러니까 저같이 생각하는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이거를 못 사는 투자자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IT가 대안인데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도저히 못 사겠다. 그럼 뭘 살까?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뭐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좋은 건 아는데 손이 이제 나가지는 정말로 않는다. 근데 여기에서 매도 의견, 그러니까 매도 의견을 드
드릴 수는 없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계륵 같은 종목이다라고 제 입장에서는요. 들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주고 있는 종목이지만, 들고 있지 않은 투자자들한테는 계륵 같은 종목이 되어 버렸다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하나 또 보면은, 그때도 아마 SK 하이닉스 말씀을 드릴 때 실적적인 측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지금 올라가는 논리 자체가 내년에 반도체 쪽 쇼티지가 계속,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못 따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가동률이 높아질 것이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그만큼,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그 부분들이 그만큼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9월까지 해가지고 영업이 이제 뭐 1조 7천억인데 2015년도, 2012년도에 5조였거든요. 그때 주가가 5조가 넘었었는데 그때 주가가 거의 5만 원대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한 3조 이상 뽑아내도 이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대의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여기서 만 원 더 올리는데 영업이익은 한 3조 이상 늘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시장의 주도주의는 맞지만 손이 안 나간다는 측면에서 뭐 중립 의견 드렸습니다. 예, 연초에 SK 하이닉스를 좀 싸게 사셨던 분들이라면 벌써 4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을 겁니다. 시장의 주도주임은 맞는데 지금 사기에는 좀 손이 잘 나가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셨어요. 박찬종 본부장께서는 매수 의견, 긍정적인 의견이신 거죠? 네. 예.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삼성이랑 비슷하게 일단 삼성을 못 살 경우에 SK가 낫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견에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정해 드릴까요? 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보다는 LG 디스플레이가 맞겠다였죠.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일단 내년의 흐름, 어떤 전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 주행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홈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요는 지금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양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물량보다는 더 많은 물량을 수주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 더 이상으로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점 같은 경우에는 52,400원 정도인데, 이 근처까지 간다라고 말을 하긴 힘들긴 하겠지만은, 내년에 상황이, 만약에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시장이 좋아진다 하면은, 이 이상도 갈 수 있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 SK 하이닉스 분석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볼게요. 이번에는 NC 소프트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리니지2 레볼루션 출시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예, 먼저 여쭤볼게요. NC 소프트입니다. 예. 지난 언제였죠? 12월 8일 목요일 날 주가가 급락하고 그 다음 날 김영철 팀장님을 여기 모셔가지고 NC소프트 게임주 탑픽이라고 보시는데 왜 이렇게 빠졌었나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여전히 탑픽은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예, 그때 네. 탑픽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없으신 분은 매수 기회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3만 원 언더 쪽. 뭐 그때 이제 뭐 들어갔으면 한 3, 4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뭐 수익률이 좀 나왔을 텐데요. 일단 뭐 NC소프트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리니지 쪽에서 이제 뭐 캐시가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이제 뭐 하락을 했었던 게 그때 이제 CBT, 그러니까 클로즈 베타 서비스, 그러니까 몇몇의 사용자들만 이제 뭐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게임이 어떤지에 대한 평가 또는 이제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정식 출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CBT를 실시를 했을 때 사람 들이 뭐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때 한 11월 초에 한번 이제 조정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그거 이제 출시
출시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별로다라고 했는데 뭐 막상 다운로드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일반 모바일의 매출에 버금가는 뭐 게임에 버금가는 1일 이제 뭐 찍은 거에 이제 뭐 버금가는 수준의 매출 및 다운로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올라가는 건 사실 뭐 그런 기대감에 대한 상승으로 뭐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이미 나오겠다라고는 시장이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사실 닭이냐 달걀이냐 뭐 누가 먼저냐 그 이슈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지? 그렇다면 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네 이렇게 이제 뭐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빼고 그냥 본다라고 하면은 낙폭 과대 이후에 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적정 수준은 개인적으로는 30만 원대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충분히 뭐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시장에서 살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NC소프트 이제 뭐 조정 시에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NC소프트 30만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이었고요. 박찬종 본부장께서는 NC소프트 중립 주셨거든요. 의견 듣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걸 리니지로 말을 한데요.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컴퓨터로 많이 게임을 했고 그 1, 2 넘어가면서 리니지2 같은 경우에는 그 강력한 그래픽 카드라든지 아무래도 그 역동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다운을 받으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예. 모바일 안에서 그 작은 화면에서는 아무리 역동적인 화면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게임을 하는 거에 있어서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뭐 오토를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게임과 같은 그래서 지금이야 반짝 그 리니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한두 번 해보고 나서는 이렇게 많은 그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라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중립적인 팻말을 들었습니다. 예.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예,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네요. 오늘장 특징주는 NC소프트까지 분석하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고든 자산관리의 박찬종 본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이슈 정복 시간입니다. 자, 미 연준은 현재 FOMC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정책금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 결정이 나게 될 텐데요. 옐런 연준 의장의 코멘트도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사실상 확정이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고 인상이 결정이 된다면 작년 12월 이후로 딱 1년만 일 텐데요. 오늘 미국의 FOMC 관련해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고등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 선물 금리에 반영된 12월 금리 인상 확률이 92%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여러 조건들이 충분히 만족이 됐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뭐 일단은 뭐 3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3.2%거든요. 시장 컨센서스 3.1%로 상당히 높았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넘겼지 않습니까? 이게 2014년 3분기에 GDP 성장률 5%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2년 내 최고치거든요. 이 자체만으로도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자네델런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을 상당히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고용 지표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도요. 완전 고용 목표 수준이 4.6%였는데 실업률이 4.6%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5% 이후에 6%부터 시작해서 그 서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꾸준히 완전 고용 목표 수준을 내리면서 5%대, 4.8%대까지 내렸었는데 이번에 4.6%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4.6%가 이미 실업률 달성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완전 고용 수준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은 실업률 중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면서 실업률이 내려가면 좋은데 이번에 좀 경제활동 참가율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구직활동을 좀 활발히 하지 않고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고용지표는 그 비농업 고용지표도 보면 15만 개 이상씩 계속 꾸준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번에 나왔죠. 12월 달에. 그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를 보면 98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2년 만에 최고치 경신하면서 서프라이즈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라는 예. 거고요. 11년 만에 가장 높답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이전까지 올해 재고 지표를 보면요. 재고가 굉장히 축소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예. 나오겠는데요. 재고 지표가 상당히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상당히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면 지금은 이제 재고 투자가 기업들이 하게 되겠죠. 그럼 재고 투자가 늘어나면서 재고를 쌓아나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GDP 성장률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또 금리 인상 반영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달러 강세 부분도 그렇고 12월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반영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을 이번 달에 하게 12월 달에 이제 하게 된다면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횡보나 조정될 가능성, 달러나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횡보나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어떤 코멘트가 좀 약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채 수익률이 좀 급등하는 달러가 약세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GDP 성장률이나 완전 고용 수준의 고용 지표를 봤을 때 미 연준은 12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뭐 100%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회의 이후로 옐런 의장의 발언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데요. 향후에 금리 인상 횟수 또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결국은 정도표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 기조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뭐 9월 점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9월 점도표가 이번에 그 9월 달에 나온 걸 보면은 중위값이 한 두 번 정도 인상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위로는 한 7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한 3개 정도의 점이 있거든요. 결국은 중위값으로 두 번을 그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두 번은 하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9월 달에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 위에 7개라는 점이 있다는 얘기는 세 번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봤을 때 자네들런 입장에서 이렇게 경제 지표도 좋고 그 지금 현재 그 FMC 의원들도 두 번 이상은 해야 된다는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 대한 반응을 잘 보셔야 될 부분인 거고요. 또 한 가지 작년 2월 달에 그 자네들런이 한 발언을 한번 보셔야 될 게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2%의 물가 목표를 향해 대 올라갈 때 합리적으로 확신이라는 단어 쓰고 합리적으로 확신이 돼야만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대만으로는 안 되고 확신까지는 가야 된다. 결국은 신중하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코멘트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지금 현재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트럼프 정책으로 재정 정책하고 보호무역 정책까지 하게 된다면 수입 물가 상승이 압박이 들어옵니다. 물론 요번에 수입 물가는 좀 하락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수입 물가가 상당히 높아질 거고요. 거기다 중국 생산자 물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영향도 미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빨라져야만이 원론적으로 맞다. 하지만 그 지금 현재 그 최근에 FMC 의원들의 발언들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어떤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기조를 맞추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아직까지는 바꾸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 그 트럼프의 재정 정책이나 보호무역 정책이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코멘트들은 결국은 그 변수가 생겨날 때쯤에는 또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네 옐런의 코멘트는 한 두 번 정도로 완화적 긴축이죠. 예, 이런 형태로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서 옐런 의장의 코멘트가 좀 약했을 경우에 달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로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달러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FOMC 이후로 환율 시장 동향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좀 여쭤볼까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미국 그 달러 인덱스를 보면 100에서 101까지는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상당히 빠르게 지금 달러 강세를 반영한 거거든요. 거의 이게 지금 현재 또 채권 수익률 지금 10년물을 보시면 2.48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네 렐런이 그 트럼프 대선 당선 직전에 했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고압 경제였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쭉 밀어 올려서 그 다음에 경제성장을 좀 높이겠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높이면서 거기에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압경제에 대한 부분이 먹혀들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추세에서 봤을 때는 달러 강세를 더 밀어 올릴 거고 그다음에 그 국제 수익률을 더 올리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걸 반영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고요. 하지만 고압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적인 코멘트들이 나온다면 예. 지금 상황이 오히려 불안하다는 생각을 한 투자자들이 국채 수익률을 오히려 던지면서 국채 수익률을 더 가파르게 올리고 달러는 강세로 더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안전자산으로 오히려 회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미국의 그 달러 강세 추세로 인한 선진국 시장과 이머징 시장의 어떤 대비되는 어떤 반응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는요, 벌써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만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예. 왜 그러냐면 트럼프에 대한 변수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변수를 오히려 적용하는 느낌이거든요. 기대감에 막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대감이라는 게 오히려 형체가 없으니 기대감을 더 반영하는 거죠. 그 실체가 나타난다면 그 기대감이 기대감인지 왜 기대감이라면 지금까지 이미 반영했고요. 예. 하지만 기대했던 기대치보다는 못했다면 오히려 실망하는 매물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일본의 그 엔달러 환율을 보면요. 일단 일본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왜냐면 벌써 115원대거든요. 달러엔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 증시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유럽 증시가 불안불안했습니다. 그죠? 이탈리아
금융권에 대한 위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 부분도 결국은 베일인 하지 않고 베일아웃 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금융위기까지, 이탈리아 금융위기까지 잠재웠습니다. 거기다 ECB가 테이퍼링 같지만 테이퍼링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6개월 동안 풀 걸 9개월 풀어주면서 예. 상당히 기분 좋게 해줬죠. 그러면 선진국 시장에 대한 그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세. 그러니까 유럽 유로화도 약세, 일본 엔화도 약세 쪽으로 지금 현재 기울면서 증시는 오히려 좋아지고요. 예. 하지만 이머징 마켓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달러 대비 약세로 가버리는 순간 외국인들은 결국은 빼겠죠. 예. 그러니까 ECB나 BOJ 같은 강력한 중앙은행이 없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타격은 클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선진국 시장은 분위기가 좋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그나마 이머징 시장에서 투자해볼 만한 데는 어디냐.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내년에 이슈일 수밖에 없고 중심에 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원자재 통화를 쓰는 원자재 국가, 특히 러시아 루브라 쓰죠. 브라질 헤화라 쓰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통화가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원자재 통화가 아닌 이머징 국가들은 좀 타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미 FOMC 회의 이후로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의 결정은 어떨까요? 이게 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예. 왜냐하면 증시와 채권 시장을 생각한다면 지금 증시하고 채권,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벌써 통환채까지 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통환채를 뺀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1.3%밖에 안 됩니다. 예. 좀 한번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보시겠지만 네. 지금 현재 경상 수준은 상당히 좋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한 1.3%밖에 안 됩니다. 근데 통화 안정증권은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을 때 수익을 내거든요. 하지만 국채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돈을 미리 뺐었고요. 지금 통화 안정증권에서도 외국인들이 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올라갈 때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효과가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는 의미가 없죠. 오히려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고민의 핵심은 뭐냐면 부채 문제입니다.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거든요. 하지만 그중에 가계 부채 문제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은 내년에는 상당히 고민이 커질 겁니다.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지금 당장 올해 12월 달, 그러니까 당장 내일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동결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다음에 나올 코멘트는 내년에 미국이 두 번 이상의 어떤 강력한 긴축적 발언이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긴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한국판 양적완화를 하고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돼버린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 문제는 괜찮겠지만 증시는 상당히 안 좋아지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국은행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하게 갈 거냐 아니면 증시, 그러니까 기업 문제 해결을 할 때 그러니까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요.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커질 겁니다, 내년에. 왜냐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홍조각 전 의원이죠. 경제학 교수인데 이분이 했던 얘기에 제가 와닿았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20%가 떨어져도 상관없답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지만 이분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10%만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히려 커질 거다. 그때는 폭락을 각오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은행 위기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채 문제는 결국은 은행의 신용 위기가 되고 은행 업종들이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건설 업종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오히려 증시는 안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 자체도 고민을 할 거고 금리 인상했을 때의 그런 부분과 금리 인하를 했을 때의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뭘 선택할지를 한번 봐줄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부채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의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FOMC 금리 인상 여부 결정을 앞두고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봤습니다. 고든 자산관리의 이효룡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의 신 박혜리입니다. 해외 선물의 신은 28명의 해외 선물 트레이더가 모여 자음을 겨루는 국내 최초의 프로그램인데요. 매일 밤 11시 트레이더들은 본인의 실제 투자금을 이용한 트레이딩을 통해 최후의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전일 화요일 방송된 해외 선물의 신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틀리그 8강을 중계해드렸는데요. 그럼 화요일 배틀리그에서 두각을 드러낸 트레이더들의 자세한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는 외환영웅 공격형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방송 초반 7위에서 화끈하고 드라마틱한 트레이딩으로 1위로 수직 상승했는데요. 수익금은 7,94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황금연모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당당한 여성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이 트레이더는 국채 매매를 통해 6,988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3위는 기계달인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이 매매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감정이 배제된 기계 같은 트레이딩에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접목해 1,193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배틀리그 현황 알아봤는데요. 이 배틀리그 외에 또 한 가지 리그가 있죠. 바로 시즌 1이 끝날 때까지 전체 참가자들의 누적 수익금으로 순위를 매기는 누적 수익 리그인데요. 그럼 13일 23시 16분 기준의 누적 수익 리그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황금 로봇 박노즈 트레이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7,460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4위는 외환영웅 공격형 트레이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성 있는 공격적 성향의 트레이더인데요. 수익금은 7,79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공격형에 이어 외환영웅 안정형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수익금은 14,18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황금연모 트레이더가 차지했는데요. 전날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상승했네요. 명확한 수익 관리를 통해서 수익금은 22,13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리치 트레이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 트레이더는 시황에 아주 능통한 트레이더죠. 수익금은 36,48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회 기간 동안 해외 선물에 신 트레이더들의 실시간 매매 내역과 상세한 전략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해외 선물의 신을 검색하시거나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해외 선물의 신 배너를 클릭하시면 언제나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매일 밤 11시 해외 선물의 신과 함께 트레이딩의 액션을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해외 선물의 신 박혜리였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가 양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미국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시장에는 이미 선 반영이 돼 있고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분석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와서 FOMC 회의 결과와 함께 증시 전략까지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FOMC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